2014년 문화예술 대상 녹색 미인들의 진행을 맡은 정서율 강신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다사다난했던 개사년의 2013년 한 해였습니다. 사실 코리안 뉴스타임즈 문화예술 신문사 여러 파트로 여러분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네, 스테이지를 마련했던 2013년 한 해였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미인의 조건이란 네. 외형적인 미인에 국한되어 네. 있죠? 네. 강신영 씨는 미인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인은 얼굴이 다 이쁘다고 미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음도 착하고 마음 씀씀이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면 그것도 미인이고 얼굴이 이쁘지 않아도 미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진행자로서 자질이 있으시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미즈 미인대회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떠한 외형적인 것에 중심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네. 연령의 제한이 없이 또 네. 외모나 키의 제한이 없이 에코를 위해서 녹색 미인대회이니만큼 네. 마음과 생활과 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미인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나오게 된 미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환호 부탁드립니다. 네, 참가번호 2번 이금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부탁합니다. 네, 너무나 눈부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오셨는데요. 네, 무대 워킹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최연장자이신데요. 아주 예쁜 꽃분홍으로 우리 어머니의 신사임당의 자태를 자랑하시며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3번입니다. 신현주님 입장해주세요. 신현주님. 네. 잠시 심사위원들 분들 중에서 네. 저희 박창모 대표님 앞에 계신데 잠시 앞으로 모실까요? 네. 잠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또 우리 미인들을 뽑을 때는 심사위원들도 또 저희가 반대로 또 엄선해서 모시는데요. 저희 박창모 대표님 외모가 준수하시죠? 네. 오늘 미인들에게 어떤 컨셉으로 심사를 하실지 짧게 소감을 듣겠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있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한 심사평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네, 퇴장을 먼저 하고 네, 퇴장하시면 됩니다. 네, 음악 부탁드립니다. 퇴장 음악이요. 네. 미인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12명의 미인들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틀어주세요. 미인들 등장. 다시 등장하겠습니다. 네, 차례로 등장해주세요. 등장하실 때 과연 오늘 누가 진, 누가 선, 누가 미, 포토제닉은 누구일까? 오늘의 베스트 드레스상은 그리고 탤런트 상은 누구일까? 여러분들의 미인을 보는 기준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인의 기준은 외모가 아닙니다. 네, 외모도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마음씨, 또 아름다운 비전, 또 아름다운 국가관을 가지신 우리의 어머님들, 우리의 언니가 오늘의 영예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순서대로 나오셨습니다. 시상을 위해서 네. 박창모 총재님 네, 두 번이나 또 스테이지로 나오셔야 되는데요.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창모 대표님. 시간 관계상 시간을 지연하지 않고 바로 네. 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미인대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인데 저는 네. 어쩌면 이 상이 가장 가치 있는 상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어떤 포토제닉입니다. 네, 포토제닉입니다. 이
이금순. 네, 이금순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연장자이시고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예쁜 분홍색의 드레스를 입고 오셨습니다. 네, 정말 화려합니다. 네, 포토제닉산 이금순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트로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밖에 포즈를, 근사한 포즈를 한번 네,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많이 촬영해주세요. 네, 되셨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부족했지만 뭐 순서에 차질도 있었고 또 훈련하는 데 많은 부족함도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네. 녹색 리즈 선발대회에 네. 대상과 진선미를 다 뽑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내 누나, 내 아내, 내 조카, 내 이웃이 누구나 다 미즈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주식회사 미셸 대표님께서요 네. 깜짝 이벤트로 대상과 진선미를 위해서 미셸 줄기세포 화장품 몇 세트를 정서율 MC를 위해서 기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